자, 다음으로 컨슈머 프로세스는 왼쪽 먼저 코드를 먼저 보면은요. 카운터 값이 0인지 확인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일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될것 같고요. 카운터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현재 아웃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어 난 후에는 이제 새로운 아웃 값을 결정하기 위한 연산을 수행하고 하나 읽어갔기 때문에 카운터 값을 감소하는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그 데이터가 모두 꽉차 있다고 전제한 후에 만약에 이 컨슈머 프로세스가 연속해서 데이터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 즉 다섯 번째까지 읽어가게 되면 현재 이런 상태로 데이터는 그 원형큐는 자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큐에 남아 있는 데이터는 세 개. 그다음에 현재 새로운 데이터를 읽어올 때그 저장할 수 있는 곳은 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로 읽어갈 곳은 5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자 프로세스와 소비자 프로세스가 이 원형큐를 서로 공유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카운터라는 변수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읽어가는 이런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운터라는 변수를 보면 이 카운터라는 변수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에서 C 언어처럼 단순히 하나의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처럼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 변수를 실제 저장되어 있는 곳은 메모리죠. 카운터라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변수를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를 읽어와야 됩니다. 읽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있고 읽고 난 후에 레지스터의 값을 증가시키고 일식 증가해서 다시 그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 있는 카운트 변수에 저장하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카운터 값을 감소시키는 작업도 일단 메모리에 있는 변수 카운터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그 값을 가져온 후 감소시키고 다시 감소된 결과를 카운트에 다시 저장하는 이런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된다라는 과정에서 보면 밑에 상황처럼 S0라는 어떤 시간에 보니까 생산자 프로세스가 그 값을 데이터를 큐에다가 즉 메모리 버퍼에다 집어넣고 증가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값을 읽어와서 레지스터 1에다 저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읽고 난 후에 다시 레지스터 값을 증가시켰는데 이때 우리가 좀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생산자 프로세스가 멈추고 그다음에 컨슈머 즉 소비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컨슈머 프로세스도 뭔가 일을 하고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읽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이 값을 이제 읽고 난 후에는 다시 감소를 시키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에서 레지스터 각각 감소를 한 상태가 될 거고요. 근데 역시 이 S3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생산자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 즉 스케줄링이 돼서 실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카운트에 저장하게 되면 아까 5였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게 되면 5에서 6으로 증가된 그 값을 메모리에다가 카운트 전역 변수 영역인 카운터에 저장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시점에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했어요. 문맥 교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비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소비자 프로세스는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4가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생산자가 데이터를 넣고 소비자가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카운터 값은 6으로 됐다가 다시 5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이지만, 이와 같이 한 번에 그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나 카운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연산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단위의 그 레지스터 레벨에서의 그 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만약 그 중간에 이렇게 문맥 교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5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 4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S4에서 지금 생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S4가 소비자가 그냥 먼저 수행이 돼가지고 4가 저장되고요. 그리고 나서 컨택 스위칭이 일어나서 생산자가 수행을 했다면 메모리에는 6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결과가 4로 틀린 값이긴 하지만 4가 저장되기도 하고요. 방금처럼 순서가 뒤바뀌니 즉 4번하고 5번의 순서가 뒤로 바뀌니까 이번에는 6이 저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걸 갖다가 경쟁 조건이다, 즉 레이스 컨디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근데 이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경우가 이 공유 변수, 이 카운터라는 공유 변수를 우리가 서로 두 개의 프로세스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